창세기 3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을 등져버리고 사단이 주장하는 그 조건적 사랑, 그 사망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그거를 우리가 창세기 1장, 창세기 3장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 버린 아담과 이브가 여자가 어떻게 변질됐느냐. 그래서 이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그냥 입을 벌리면 자기는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자기도 모르게 사단이 시키는 대로 진실 아닌 진실, 그것을 사실이라고 그런다. 저는 그 진실과 사실은 다르다. 를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아담을 찾았을 때 아담이 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고 뭐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름다운 단풍을 보고 사실만 말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럴까요? 그 가을이 되니 잎사귀들이 시들어서 그런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걸 사실이라고 그래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의도하신 진실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옛날에 우리 친구를 요세미테 폭포에 데려갔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이 친구는 담배만 뻐끔뻐끔 피고 있어. 그, 안 좋으냐? 그랬더니, 다 봤으면 빨리 가세요. 그래, 여기가 목적지다.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야, 그렇게 오랫동안 운전해가지고 와가지고, 바위 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보여주러. 이거 뭐, 못 말려요, 여러분. 사실과 진실이, 이렇게 서로 마주치면, 진실이 져요. 그 요세미테 폭포의 진실은 뭡니까? 아름다움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이 말하는 사실이 더 힘이 세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죄의 세상은 사실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쏠려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들은 가만 보면 전부 뭐예요? 사실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벗었던, 사실 벗었어요.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다. 다 사실을 얘기한 거죠.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도 진실이 없다. 그런 거를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거짓되되 철저히 거짓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공 아닌 것을 성공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 성공 아닌 것을 그 성공 사실이지. 돈 잘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나 나 자신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을 모르고 일생을
소모해버리고. 그러면서 온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참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 살다 갔다. 이것을 성공이라고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성공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 성공을 추구하다가 실패하면 온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낙심하고 정말 행복이 무엇인가를 보지도 못하고 사실상의 행복, 상대적 행복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것만 추구하다가 정말 인생이 끝나버린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진실과 사실이 맞으면 사실이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 진리의 길은 많은 사람이 오지 않는다. 왜? 그 길은 좁고 험해서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진짜 진리의 길인 줄을 알지를 뭐예요? 못하니까 저 사람은 왜 절로 갈까? 하다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에 속아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사실에 속을까요?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사실이에요. 사실은 진실이 아니래도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안 틀렸다고. 왜? 그래서 속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제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인이 되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자유선택권을 인간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을 벌 주시지 않고 벌 주시는 대신에 그 벌, 형벌, 사망 속에 빠져있는 인간을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그래서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이행해 나가시는가를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잉태할 때 고통을 고통 중에 잉태할 것이다. 남자에게는 뭐예요? 밭을 갈아도 뭐예요? 농사가 잘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이 하나님이 주는 벌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시는 거다. 그래서 고통스럽더라도 놀라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은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담과 이브를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지 벌 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말라. 그리고 지난 시간을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고 그러나 남편은 그에 대하여 반발하고 도리어 뭐요? 아내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다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뭐예요? 조건적 상황. 그러니까 서로서로가 서로서로에게 갑질하고 싶은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를 섬기려는 생각은 없어져 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이 남편을 조정할 수 있을까? 혹은 아내를 조정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죄인들이 되어버렸다. 자, 이게 뭐, 그리고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의 말에 넘어가 따먹지 말라고 내가 일러둔 나무 열매를 따먹었으니 땅 또한 너 때문에 말라고 나무 열매를 따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뭐를 받고 저주를 받고 자 땅, 사단은 어떤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단을 저주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저주를 받게 되었다? 잊어버리셨어요. 그 뱀은 죽도록 배로 기어댕기고 그것은 사망과 밀착해서 항상 사망적으로 살 것이고 그것이 저주다. 그러니까 자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의 동안 고통 중에서 그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땅은 저주를 받았다. 이제 이 땅이 아주 나빠졌다 이 말입니다. 토질이. 그러니까 남자가 농사를 지으려 그래도 어떻게 아주 힘들게 그때까지는 농사란 건 뭐예요? 저절로 지금부터는 죽자고 우리가 왜 잡초도 많아지고 가시와 은근키도 많아지고 예. 네. 그래서, 토질이 변질이 되니까, 이게 변질된 토질에서는 많은 식물들도 어떻게 변질이 돼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 토질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요즘 우리 의학계 학자들이 사람의 이 건강, 우리 체질, 몸의 성질을 결정하는 것이 본래 유전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 유전자가 바로 체질입니다. 왜? 몸체, 질, 성질, 몸의 성질은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성질이고 세포의 성질은 결국 유전자의 상태에 따라서 세포의 성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유전자가 정상이면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고 그 정상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그 세포의 성질이 변해서 암세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유전자가 가장 세포의 성질을 결정한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 다음에 또 우리의 건강 상태를 결정하는 요소가 장내 세균이랍니다.
옛날에는 우리 의사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장내 세균이 있다. 그 장내에 있는 우리 장 안에 소장, 아, 대장 안에 있는 대장 안에 세균이 있다. 근데 그 세균 이름이 바로 무슨 균이다? 대장균이다. 그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대장균. 그래서 대장균을 검사해 보니까 이콜라이라는 대장균. 요거밖에 없더라. 그래서 그걸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세월이 점점 가면서 의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우리 대장 안에 많은 종류의 박테리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성질이 제각각으로 다른 다양한 박테리아들이 있어가지고 이 박테리아들의 균형이 딱 맞아야 된다는 거라. 네. 균형. 그래서 이 균형이 삐뚤어지면 비만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이런 질병이 걸리기에 쉬운 그러한 이 장내 환경을 만든다. 그러면 이 장내 세균은 세균의 그 균형을 깨워주는 요소는 어떤 것들인가? 식생활 습관이야. 네, 식생활. 그래서 육식을 많이 하고 기름기가 많고 과식을 하고 이제 거기다가 뭐 술을 먹고 또 막 이 하루에 세 끼씩 이렇게 규칙적으로 먹지 않고 막 불규칙적으로 아무 때나 막 처먹고 이제 이렇게 되면 장내 세균의 균형이 다 깨지니까. 그리고 이제 특히 여러 종류의 약, 항생제 이런 거를 먹으면 그 항생제라는 것이 결국 박테리아를 죽이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이제 장내 세균이 균형이 깨져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생기게 하는데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소위 한국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서 막 먹는 음식이 다양해지고 막 기름기가 많아지고 육식이 많아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운동은 안 하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 장내 세균 균형이 많이 깨지는데 그래서 그 장내 세균 중에 좋은 역할을 하는 장내 세균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좋은 역할을 하는 장내 세균 중에 제일 또 좋은 역할을 하는 거 균을 유산균이라고 그래요. 유산균. 그래서 우리가 이 발효된 그러니까 김치도 다 발효된 거 아니에요. 된장 뭐 이런 게 다 발효된 거고 이 발효 상태가 어느 정도 발효됐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김치가 너무 쉬어졌다. 그러면 벌써 그 안에 살고 있는 세균들이 달라. 그러니까 적당히 익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이고 막 김치가 막 적당히 익었다. 한 며칠 지나면 쉬어지겠다. 이게 다 장내 세균의 이 비율이 다른 거야.
그리고 여러분 또 뭐 우리가 물김치 뭐 이런 것도 아이고 맛이 그렇죠. 물김치 뭐 배추 썰어가지고 물 부어가지고 소금 넣었다고 그 물김치가 아니잖아요. 그게 며칠 뭐예요? 지나면은 배추 속에 있는 당분이 물김치 국물 속으로 나와서 이제 약간 당분이 섞인 물이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뭐예요? 그 세균이 생겨. 세균. 그래서 거기서 아주 좋은 세균들이 적당히 발효를 시켜놨을 때 그때 야, 이 김치 국물 맛이 뭐예요? 끝내주네. 누구 집 같이 잊어버려서 이모네 집 주정개곡에 있는 김치 국물 끝내주죠. 그래서 이제 그게 또 뭐예요? 노하우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온도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그게 아주 그 박테리아들이 적당한 그러니까 박테리아들도 성질이 다 달라가지고 어떤 온도에 어떤 환경에서 그 환경을 제일 좋아하는 박테리아들이 또 있어. 그럼 그거를 잘 맞춰주면 그런 박테리아들이 잘 자라면은 그 박테리아들이 그런 맛을 내는 물질을 또 그게 이제 치즈, 그다음 뭐예요? 와인들이 다 이제 그게 그래서 그게 영어 비밀 아니에요. 어떻게 이 맛을 냅니까? 안 가르쳐줘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집 된장 맛 그건 전통적으로 그 박테리아들이 그 맛을 내는 박테리아들은 그 집 된장 속에만 살아. 그래가지고 다음 해 된장 담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작년 된장을 해가지고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작년 된장에 있던 박테리아가 올해 된장 속에서 또 자라나고. 그래서 이 박테리아들이 사실 인생을 많이 지배해요. 이제 그런 좋은 박테리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위 유산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유산균을 많이 먹게 됐어요. 왜? 이 식생활이 엉망이 되고 막 불규칙적이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장내 박테리아들이 장내 세균들 균형이 다 깨져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유산균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딱 시작하면 이제 모든 영양소도 이렇게 잘 균형이 맞고 그리고 딱딱 규칙적으로 먹고 잘 씹어서 먹고 이렇게 되면 그 옛날에 고기가 많이 들어올 때 발생된 그 나쁜 장내 세균들이 아 영 못 살겠다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장내 세균들이 못 살겠다고 데모하는 것이 바로 뉴스타트 방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던 아주 나쁜 장내 세균들이 이제 걔네들은 주로 육식을 많이 할 때 육식을 많이 하고 채식을 안 하면 섬유질이 부족해가지고 섬유질이란 거는 식물성이기 때문에 이 장 청소를 깨끗이 안 해요. 그러니까 육식을 하고 섬유질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이 육식 찌꺼기가 장에 많이 끼어남아요. 그래서 이 나쁜 장내 세균들은 그거를 주식으로, 그 찌꺼기를 주식으로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뉴스타트를 시작하면 이게 식물성 음식 속에는 그 섬유질이 막 들어가가지고 그 찌꺼기를 어떻게 쫙 싹 청소해버려요. 그러니까
옛날 장내 세균들이 육식하던 장내 세균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배고프면 아무거나 먹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 섬유질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섬유질이라는 게 탄수화물인데 그거를 분해하다 보니 탄수화물을 분해시키면 결국 탄산가스가 발생하죠. 그래서 뉴스타트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런 탄산가스 방구가 탄산가스의 방구가 막 나옵니다. 탄산가스의 방구의 특징은 소리는 큰데 냄새는 없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육식 방구는 메탄가스 방구로서 소리는 적은데 냄새는 지독하다. 자,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린다고 하면 우리 몸의 컨디션도 우리 몸의 성질도 결국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는 세균의 균형에 영향을 막대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 토질도 그러니까 이제 체질도 그 몸 속에 살고 있는 세균들의 영향을 받고 있고 토질은 어때요? 토질도 흙 속에 살고 있는 토양균들의 그 균형에 굉장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꾸 화학 비료를 쓰고 뭐 우리 토질이나 체질은 비슷해요. 이제 그렇게 쓰면 뭐예요? 토질 점점 이 토질 속 흙 속에 있는 토양균들의 그 균형이 깨져가지고 토질이 엉망이 되어서 농사가 오히려 안 되는 그런 상태. 그런데 자 인간이 죄를 지으면 여기서 보면. 인간이 죄를 이렇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지으면 토질도 나빠진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들이 죄 때문에 토질도 나빠져서 그래서 기근이 들고 농사가 안 된다는 얘기가 여기저기 나와요. 그러면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토양균의 균형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자, 첫째, 제가 지난번에 미국 과학자들이 연구한 대로 벚꽃 향기를 즐기던 쥐들을 그다음부터는 벚꽃 향기가 날 때마다 아주 그냥 전기 쇼크를 주고 고양이 소리를 들려주고 하면 이제 나중에는 뭐예요? 벚꽃 향기만 나면 어떻게 막 발발 뜬다. 그런데 그때 유전자가 변한다. 그 변한 유전자가 후세에 후세대, 다음 세대에 전달이 돼서 새끼들은 벚꽃 향기를 맡아본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벚꽃 향기를 뿌려주면 무서운 거야. 이유도 없이 무서운 거야. 그게 이제 본능적으로 무서워진다는 거야. 그런 그 인간의 생각의 변화는 유전자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토질이 변한다는 것은 결국 토양균의 균형이 변한다. 균들의 균형이 변하는 이유는 균들의 뭐예요? 유전자가 변질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유전자가 변질된다면 균들의 유전자도 예외가 뭐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말이야 토지를 아주 나쁘게 만들어 가지고 네가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잘 안 되게 해 가지고 네가 그 고통 중에 먹고 살게 된다. 이런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간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땅이 변질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나지 않던 뭐요? 가시와 은근키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또 땅이라는 말도 나오고 들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채소가 있고 또 이 들에서 채소를 재배하기를 힘들게 만드는 가시든 풀도 나고 은근키도 나가지고 먹고 살게 힘들게 만들 것이다 라는 뜻도 되고 또 여기 들의 채소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생명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가시와 은근키는 뭐예요? 거짓. 그래서 진리와 생명과 사망의 대조, 진리와 거짓의 대조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굉장한 상징입니다. 아주 여러 가지를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는 상징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땅으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자여져.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으로 인간은 뭐밖에 안 돼요? 흙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나는 왜 내가 흙이냐는 거야. 나는 흙 이상인 것 같다. 이래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서 인간, 하나님이 인간에게 너의 정체는 너는 뭐냐라고 한다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정 너를 뭐라고 정의를 한다면 너는 흙밖에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라는 인간을 내가 그렇게 보기는 싫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흙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생명을 떠나서 죽어버리면 흙 이외에는 너희들 남는 거 없다. 여기서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사람들이 저 자신, 무신론자로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뭐 인간이 뭔데? 죽어서 뭐요? 썩으면 흙밖에 되대? 근데 그게 이상구가 이상구 자신을 보는 관점이었다. 그런데 그건 맞아요. 그런데, 무신론자들이나 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나는 흙 이상의 것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흙 이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나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이렇게 정의합니다. 몸은 흙이다. 몸은 흙 맞다. 죽으면 흙 돼요, 안 돼요? 흙 됩니다. 하나님은 너는 그것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이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혼이 있잖아, 혼. 그렇죠. 여러분이 나는 내 몸이 있고 그 몸 속에 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혼이 진짜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얘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너는 뭐밖에 없다? 흙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근데 인간이 왜 자기가 자꾸 혼을 가졌다고 생각할까?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특히 한국에서는 영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혼이라는 단어는 그거는 성립이 안 됩니다. 사실. 영은 영이고 뭐는 뭐고 혼은 혼이고 이렇게 분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영어 보면 분명하죠. 뭐. 영혼은 영 그럼 뭐예요? 스피릿입니다. 영은 스피릿이야. 혼은 뭐예요? 소울. 영어에 스피릿 소울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이 동양에 특히 영혼이란 둘이 합칠 수 없는 것을 합해 가지고 영혼이란 단어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게? 그건 뭐냐? 영이나 혼이나 뭐요? 같은 거라는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는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야. 그러므로 영혼이라는 단어는 있을 수가 없어. 예. 네. 그게 합리적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동양에 오면, 영은 혼이고, 혼도 뭐요? 영이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걸 붙였어. 영혼. 그래서 영혼도 혼이고 영혼도 영이고 이렇게 완전히 짬뽕이 된 세상에서 살고 있어 우리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영, 혼 이렇게 나누어야 됩니다. 그렇죠?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이 인간 보고 너는 흙이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다. 는 말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몸만 아니잖아요. 뭐도 있어요?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음도 있고 느낌도 있고 몸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느낌, 그 마음,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이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사단이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과 악, 우리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나쁜 뜻, 좋은 뜻, 진선미의 사랑의 뜻, 즉 무조건적 사랑의 뜻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나쁜 뜻은 그 반대의 뜻은 악령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영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태어 나누려면
뭐가 뭐예요? 영과 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이 살아있을 때는 영 더하기 뭐예요? 흙. 이게 이제 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흙뿐이다 라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왜? 영. 너희들에게 생각을 주고 그것은 뭐예요? 영이니까. 이 영이 없어지면 너희는 뭐예요? 흙뿐이다. 그 말은 맞죠. 그렇죠? 자, 여러분. 자, 이 컴퓨터. 컴퓨터를 이 사람이 만들었어. 근데 이 컴퓨터는 전기 제품이야. 전기 없으면 이거는 뭐예요? 플라스틱 쪼가리다 이 말이야. 그 말 맞아 안 맞아? 그 성경은 인간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전기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컴퓨터는 자꾸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전기 있는데 나. 그래서 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기는 저기 울진에서 보내준 건 줄을 뭐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인간론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몸에다가 하나님의 뭐예요? 영을 넣어주니까 이것이 인간 그것을 혼이라고 그런다. 아시겠죠? 결국 자 저기 제 책 한 권 아무거나 갖다 주세요. 자, 이상구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러면 이상구는 뭐밖에 없어? 흙으로 흙돼버리는 거야. 화장터에 가서 태우면 이만큼 재가 나와, 흙이 나와. 그렇죠? 그 외에 이상구는 없어. 근데 이상구가 생각하던 거 이런 거는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버리고 이상구는 흙밖에 없다. 그러면 이상구의 혼은 뭐냐? 이상구의 혼은 이거다. 뭔지 아시겠죠? 그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여러 영감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글로 기록해 놨는데 그래서 이상구 박사는 죽어서 흙으로 변해도 우리는 이 책을 열어보면 이상구 박사를 살아있는 것 같이 만날 수가 있다. 그거지, 여러분. 혼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상구 박사,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사람이 남편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이제 너무너무 그리우면 혼이 있기를 바라요. 흙이 돼버렸다고 생각하면, 만날 수 있어 없어? 만날 수 없어. 근데 사람들의 그 욕심이 죽은 사람이 살아있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보고 싶다. 그러면 점쟁이 찾아와. 그러면 무당이 누굴 불러줘? 이상구를 불러줘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영매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건 이상구 아닙니다.
이성군 흑돼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나타나? 그 다시 나타나는 이상군은 무엇이게? 그 나타납니다. 그게 뭐예요? 왜 나타나? 그 성경도 나오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어요. 사울 왕이 전쟁을 치다가 이 전세가 너무 기울어져서 큰일 났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싶어. 이스라엘 백성은 죽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왜? 죽은 사람 뭐가 돼버렸으니까. 거기 돼버렸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유일한 그 사울왕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영매를 찾아갑니다, 세상에. 그래서 나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나온다 그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디 가 있다면 땅 밑에 가 있을까? 하늘나라 가 있을까? 그런데 땅에서 올라오고. 사무엘은, 사울은 그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건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 있다는, 사울이 사단에게 속아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누구예요? 그 사무엘을 가장하고 땅에서 올라온, 그건 누구예요? 그것이 악령들의 장난이야. 그래서 악령들은 사람이 죽으면 원혼이 뭐예요? 구천에 떠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혼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그래가지고 빌고 위로를 해주고, 그래야 원혼이 뭐예요? 저기 어디로 떠난다. 이런 이제 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이런 창세기 여기 19절의 말은 너는 털기니까 앞으로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뭐요? 말라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굉장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흙에다가 영을 불어넣으니 여기는 살아있는 있는 인간,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는 소울, 혼은 소울이죠. 그렇죠? 소울. 살아있는 붙여서 living soul.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2장에 가면 자,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사람은 뭐예요? 흙이다, 이 말입니다.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호흡, 성령 호흡. 그렇죠?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살아있는 뭐예요? 혼이 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혼이, 이제는 혼이 이거지,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큰딸이 남자친구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사랑했어.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 남자친구는 즉사하고 우리 큰딸은 막 척추도 부러지고 무릎도 관절도 나가고 막 팔도 부러지고 중상을 입었어. 그때가 우리 큰딸이 19살 때였거든. 응. 막 보고 싶어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아빠한테서 배운 대로 하면 만날 수 있게 없게? 못 만나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너무 그립고 너무 만나보고 싶은 나머지 이제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서 죽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나타나는 죽은 사람은 진짜가 아니고 그건 뭐예요? 그거는 가짜다. 그거는 악령들의 장난이다. 그런데 속으면 안 된다. 그런데 얘가 막 그 남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막 악령이라도 뭐요? 상관없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 가지고 그거를 그런 죽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어요. 한국에도 곧 들어올 거예요, 아마. 그거를 사단교회라고 그래요. 세이탄 처치라고 그래요. 그 이 영의 세계는 굉장합니다, 알고 보면. 그런데 그 교회를 갔더니 그 죽은 사람 만나러 온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이제 줄을 서서 이제 순서를 기다려야 돼. 그런데 이제 나는 누구누구를 만났다. 나는 우리 엄마를 만나러 왔다. 나는 누구를 만나러 왔다. 그러면 거기에 그 사제가 까만 옷을 입고, 중얼중얼중얼 주문을 외면 나타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는 안 나타나. 그 본인한테는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끌어안고, 근데 제 3자들 보면 허공에서 지랄하는 것밖에 안 돼.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뭐예요? 그게 사실이야.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우리 딸 순서가 됐어. 그래서 이제 그 사제가 누구 내려오라고. 안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사제가 이상하다고. 사제가 그러면서 우리 딸 보고 너 예수 믿느냐? 그 우리 딸은 안 믿다 그랬어. 왜 믿는다 그러면 뭐 안 해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제가 그러면 가능하다. 아무래도 안 내려오는 거야. 말하면 너를 참 사랑하는 너에게 가까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거는 사실 우리 아빠다. 너희 아빠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그걸 제가 어떻게 하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 녀석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 아빠 때문에 못 만났다. 여러분 영의 세계라는 세계는 무서운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 성경은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런 데 속지 말라.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흙,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 그렇죠? 그것이 뭐예요? 홈.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무당들이 신들린다 그러죠. 그렇죠? 그건 뭐예요? 무당 속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한국에서는 영혼이라고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무당 집에 가면요. 그 무당들이 주로, 섬기는 귀신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순신 장군.
이 장군 귀신들을 많이 섬기더라고요. 칼 탁 들고 거기 하면 뭐 탁 그 중국에도 뭐예요? 누구신 관운장 그렇죠? 관우신 관운장 탁 관운장이 휘둘렀던 그 탁 들고 거기 이제 관은 관우를 신으로. 그런데 무당들이 주로 그래. 그러면 이제 무당들이 저거 할 때 이제 입신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신이 들어온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순신 장군이 드디어 오셨다 이거지. 그럼 이순신 장군은 무당이 알고 싶은 거를 다 대답을 해주는 거야. 그게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 무슨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짓 하고 있겠어. 그 이순신 장군 노릇은 누가 하고 있다? 사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는 귀신. 그 귀신을 또 혼이라 그래. 그런데 그 귀신은 뭐예요? 사실상 악령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란 말, 영도 되고 뭐예요? 혼도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말은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그래서 그러면 이 책 속에 이 상고에 뭐가 담겨 있다? 혼이 담겨 있다. 그러면 좋아. 그럼 혼이란 게 뭡니까? 이 상고의 교훈, 이 상고의 가르침, 이 상고의 사상. 이상구의 인격, 이런 모든 것을 총괄해서, 그거는 사실 내 속에 이상구의 교훈, 사상, 이런 것을 사실상 형성시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상구 속에 들어와서 그 사상, 그 가르침, 생각, 이런 것들을 형성시켜 줘서 이런 책을 남기게 하고, 그래서 이상구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그러면 이상구는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래서 그 이상구는, 흙으로 돌아가 버린 이상구는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이상구를 위해서도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상구를 다시 뭐예요? 부활시켜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죽는 즉시 뭐예요? 하늘나라 가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단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상 이상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생명 안에서 죽었다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막 40년 후에 오셨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은 결국 40년 후에 남편을 만나게 되는 거고, 부활한 남편을 만나게 되는 거고. 그러나 이상구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난 죽었구나 딱 죽는 순간, 다음 순간에 보면 나는 뭐예요? 부활했어. 그러면 내 앞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죽는 순간 천국 갔다는 말은 그 차원에서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직 멀었어. 예수님 올 때까지는 아직. 그렇게 정리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애매하게. 그러니까 이제 혼이 뭐예요? 혼이 천국에 갔다. 그래서 우리가 소천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단에게 속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단과 하나님의 차이는 인간은 영과 뭐요? 몸 바뀌었다. 입니다. 사단은 뭐라 그래요? 아니요. 네 혼도 따로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혼이 있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냐면, 내가 죽으면 내 혼이, 내가 아주 나쁜 놈으로 살았으면 내 혼이 무슨 지로 들어간다. 그래서 나는 다음 세대는 뭐요? 지로 태어나. 그래서 고양이한테 물려 죽고, 뭐, 내가 아주 착하게 살았으면 뭐요? 소로 태어난다. 그걸 뭐라 그래요? 윤회. 그 윤회는, 혼이, 인간은 흙만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혼이 인간의 실체다. 그래서 그 혼이 자꾸 윤회를 해가지고, 그래서, 나쁜 사람들은, 그 혼이, 영겁, 그렇죠. 영원히, 그래, 또 동물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가, 그래서 영원히 고생하면서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영겁의 윤회를 탈피하라는 거지. 탈피해서, 뭐요, 해탈을 해가지고, 열반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스님들은 뭐 하는 거예요? 열반하는 거지. 윤회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그런 가르침. 이제 그런 거를, 그런 가르침을, 소위, 그래서 이게 시시한 말 같지만은요, 시시한 말 같지만은, 이게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인간을 가장 정확하게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제작자가 이 컴퓨터를 탁 만들어 놓고 컴퓨터 보고는 뭐라 그래야 돼? 너는 플라스틱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너 플라스틱이 내가 시킨 대로 작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전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네가 못 쓰게 돼서 죽으면 뭐예요? 전기는 울진으로 가고 너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너의 실체가 나를 떠나서 존재하는 또 다른 너 자신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믿지 뭐요?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네가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 없이는 너는 살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나도 너 없이는 뭐예요? 살 수 없다. 그래서 너가 나를 떠났어도 나는 너를 다시 찾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 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 하나님의 그 품성과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오늘 그 얘기하다가 다 갔네. 예.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그 거꾸로 하려고 제가 애를 썼는데. 헷갈려요. 그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상구가 오늘 탁 죽었다. 그러면 이상구는 탁 죽는 순간 눈을 탁 떠. 왜? 내가 40년 동안 무덤에 있었는데 나는 몰라. 그 시간이 나한테는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 안 하지. 살아있는 사람에게 시간은
시간이 함께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나는 아 죽었구나. 눈 탁 뜨니까 예수님이 내 앞에 있어. 천국이야. 그런데 살아있는 내 아내는 40년 후를 40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 그렇죠? 이봐서 이게 이제 사고 방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힘들 거예요. 저도 이거 깨닫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좋다 사랑하는 사람 있죠. 그거는 성경적으로 하면 그거는 착각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그래서 요즘은 우리 의학계에서도 죽어서 뭐 하루 이틀이 지나도 뭐요 살아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거든요. 분명히 죽었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어떻게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다가 살아나는 게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 거짓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사로가 죽으려고 할 때 가물가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뇌가 뇌 상태가 정상이 아니야. 그래서 이 산소가 아주 부족해진 상태가 되면, 이제 소위 우리가 가사 상태라고 그러잖아. 그럼 가사 상태가 되면 온갖 헛개 다 보인다고. 또 가사 상태가 아니래도 정신분열증 걸려도 다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천국도 보이고 지옥도 다 보여요. 그거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배웠던 그 컨셉이 그냥 그 개념이 그림으로 이렇게 꾸며져서 나한테 보이는 거지 그거는 진짜 그게 아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 유명한 의사가 죽었다가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굉장한 책, 그 신경외과 의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봤다 이거지. 근데 이제 내용이 주로 이래요. 터널을 통과해. 그래서 캄캄한 터널을 통과하니까, 그리고 꼭 누가 데리러 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승사자가 데리러 왔다는 그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따라가니까 이제 캄캄한 터널을 지나니까 저게 예수님이 딱 앉아 계시고 그 옆에 베드로가 있고 사도 요한이 있고 사도 바울도 있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 앞에 탁 가니까 베드로가 장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늘나라는 아직도 이 지구보다 뒤떨어져 가지고 전산화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네 신원을 밝혀라 이름부터 대라. 그래서 이상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생년월일을 얘기해봐라. 그래서 1943년 5월 13일생입니다. 몇 년이라 그래? 5월 13일? 5월 13일은 맞고. 그런데 몇 년에 그랬지?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조금 이렇게 치맥기가 가지고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들어 가지고. 그래서 43년입니다. 그랬더니 43년이라고?
그래서 이제 나를 데리고 온 천사, 저승사자를 보고 뭐라 그래요? 아니, 이 장본인은 39년생 이상군데 왜 이 친구를 데리고 왔냐? 실수한 것 같다. 이 친구는 이 장부상으로 볼 때 120살은 살다가 올 거다. 그러니까 이 저승사자, 아이고, 그 길 건너편에 다른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가야 될 걸 제가 아차 해가지고 이 엉뚱한 병원에 가서 이 사람을 데려온다. 그럼 빨리 돌아가라. 이 사람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 그래서 이제 또 터널을 또 통과해서 이렇게 오니까, 병원에서 이상구 죽었다고 난리가 나서, 그래서 막 심폐, 막 소생술을 막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상구가 쓱, 몸속으로, 혼이 몸속으로 쓱 들어가니까, 이상구 심장이 뭐예요? 턱턱턱턱 뛰어서 살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상구가 천국 갔다 왔다. 그거는 다 일종의 환상들에 불과하고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어요. 아빠 친구가 내 직접 목격한 3장 10장 했잖아요. 예. 나무에 우에다 싸먹고요. 사람 이게 다 쌓여 고금에 싸먹고 나을 테마리고 살아났으니까. 그래도 살아났어요. 야, 맞다. 그 동네에 지금 난세를 했어요. 벌떡 일어난 게, 그 동네에서 기기 왔다가 싹 달아난 게,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지금 이제 박사님 이야기처럼. 네. 그래서 현대의학계에서도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정신. 그래, 나을만 살아났다. 그래서 현대의학계에서 죽음이란 게 뭐냐, 이거. 그래서 지금 혼란 상태가 되어 있어요. 죽음을 다시 정의를 해야 되겠다. 자, 여기서 끝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